자, 소문 2. 멜란스틱은 모두 암컷이다. 네, 여기 튼실하게 불안해 가지는 이만한 걸 옆에 올려줬어요. 일단은 아니다. 생식 기능도 있다. 멜라니스틱은 유전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괴담이 있었구나. 난 처음 들었는데.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앤 멜라니스틱이라는 제목의 이거 랩탈시티에서 만든 자료인데, 카푸치노가 단아저씨가 만든 모프잖아. 그러니까 오피셜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오피셜 자료. 네. 제가 이거 한 수십 번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일단 여기 보이는 애가 멜라니스틱, 슈퍼카프라고 요즘에 더 많이 부르죠. 이쪽에 이제 프라푸치노, 네, 프라푸치노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카푸치노, 이게 우리는 아르헨티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코를 식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카푸치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교배를 한 적이 없는데 얘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차콜이라 불리는 개코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차콜이랑 너무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차콜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카푸 같은 경우에는 몸파업이 됐을 때 회색깔이 나오는데, 차콜 같은 경우는 연두색 색소가 많이 올라오죠. 여기서 보면 카푸치노가 요즘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다나즈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카푸입니다. RCK 카푸치노 라이트 버전이라고 했고, 여기는 카푸치노 다크 버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팬텀이랑 붙었을 때, 근데 얘는 진짜 저도 구분 안 가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특징 같은 거 보시면, 카푸치노, 오리지널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컸을 때 이렇게 노란색 형질의 핀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 노란색이 조금 아이보리 계열도 있어요. 이제 성체가 되고 나면 확실히 이렇게 3차 형질에서만 노란색이 나타나요. 여기 보이죠? 여기 핀 끝에 노란색 보여요, 이거?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베이비 때는 또 이렇게 꼬리 끝에가 퓨어로 나와요. 이렇게 퓨어 화이트로. 크면서 변하는 거예요, 크면서. 프라푸치노는 릴리 화이트랑 카푸치노랑 이렇게 합쳐진 유전자, 우성 같이 만나서 나온 유전자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일반적인 릴리 화이트랑 카푸치노 만난 사진이고, 그 같은 경우에는 우성 열성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확실히 팬텀 유전자랑 카푸 유전자랑 다 충돌하면서 삼차인들이 많이 억제가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좀 재밌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중요해요. 카푸치노의 경우 일반적으로 크면서 발색은 점점 흐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등쪽 패턴은 많이 사라집니다. 센터 라인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릴리 화이트 그 강한 3차 형질도 지금 얘가 카푸치노의 등 센터, 말 그대로 이제 도살 등 무늬를 억제하는 성향 때문에 이렇게 중앙에 비는 형질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나요 혹시? 이거 등쪽에 중간에 살짝 어두워지고 있는 거, 이게 크면서 극대화가 돼요. 이게 15g쯤 되면 절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보면 등쪽 중앙의 형질, 도살 중앙의 형질 억제한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해외 브리더들도 요즘에 카푸치노들 갖다가 많이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재밌는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애들 때문에. 릴리 화이트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등 도살, 등이랑 레터럴 밑에 쪽 무조건 월은 달고 나오죠. 그래서 릴리, 논릴리 구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로어 레터럴 쪽에 보면 두꺼운 핀 형질이 완벽하게 나와 있고, 그게 유전적으로 워낙 세게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카푸치노는 그걸 또 억누르거든요. 심지어 옆구리도 레터럴도 억눌러요 애들은. 얘 어렸을 때 형질 2차 형질 3차 형질 많았을 건데 얘도 억제가 됐어요 지금 보면. 등 중앙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형질 좋은 릴리랑 카푸치노랑 붙이니까 완전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 중앙은 찢어지고 레터럴은 막 서로 지그재그 되고 재밌죠 되게. 새끼 카푸치노는 의외로 구별하기 매우 쉽습니다. 꼬리의 기분은 더 밝고 선명한 흰색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꼬리 시작할 때 퓨어 화이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모든 카푸치노한테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푸치노 구분법에 대해서 요즘에 낭설이 좀 많아요. 베이비 때만 나타납니다. 베이비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노란 거. 그리고 얘가 좀 더 누리끼리예요 약간 보면. 자, 여기 보이세요. 내가 아까 말했던 황색소 약간 결핍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하셨죠? 얘들 동백개체거든? 보시면 됩니다. 아, 성체때거든요? 이게 성체때예요. 일단 도살은 지워진다고 위에서 말했잖아. 약간 레터를 지워진다 말했죠. 얘 보세요. 등은 더 핀 형질은 더 노래졌고요. 그 다음에 도살 쪽은 더 희미해졌고 옆구리는 더 연해졌어요. 다음은 프라푸치노 구분 방법인데 되게 쉬워요. 자, 이 왼쪽이 프라푸치노입니다. 동백개체 릴리랑 나왔을 때 비교해보시면 등 비어있는 거 보이나요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릴리 화이트는 도사이랑 레터럴 쪽에 삼층질을 많이 올리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대립적으로 카푸치노는 그걸 억누르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만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말했던 퓨어 화이트 형질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형질이 릴리랑 프라푸치노 때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엄청 희게 나와요. 왼쪽이 프라푸치노고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형질이 좋은 릴리 화이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슈퍼폼인데요. 슈퍼카포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반투명이고, 이제 다나즈씨가 예상하기로 피부층 사이에 뭔가 하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거야. 그리고 스케일도 작아요. 슈퍼카포로 나왔을 때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슈퍼카포 눈이에요. 슈퍼카포. 재밌는 게 애기 때는 완전 솔리드 아이로 나오는데, 크면서 이렇게 이제 깨지듯이 흰 색깔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뜬구름 없는 소문에 대해서 팩트를 잡아줍니다. 이 자료가 소문. 멜라닌 스틱은 스스로 알에서 부화할 수 없어서 잘라줘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난치로 알을 못 뚫고 나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부화율을 올리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거든요. 멜라닌 스틱이 약하다는 헛소문이 돌았어. 그래서 얘들 알을 잘라줘야 된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새끼를 제외하고는 다른 새끼 한 마리만 죽고 수십 마리가 스스로 부화를 했습니다. 헛소문이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말해주려고요. 자, 소문 2. 멜라닌 스틱은 모두 암컷이다. 네, 여기 튼실하게 브라의 사진은 이만한 걸 이렇게 올려줬어요. 일단은 아니다. 생식 기능도 있다. 그리고 얘들은 천공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야. 스케일이 투명하고 대퇴모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곱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을 했다. 예. 멜라닌 스틱은 유전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괴담이 있었구나. 나 처음 들었는데. 또는 크레스티드 개코는 스라스 개코 잡종이다.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동화뱀 교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다. 저희는 실험실 하나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다. 되게 겸손하십니다. 사진들 보면서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요즘 말 많죠? 이거 VPN이 카푸의 특징이다.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모든 개체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어두운 끝으로 가서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다. 근데 여기가 새까마야 카푸다. 여기가 Y가 뾱 있으면 카푸다. 꼬리 까맣고 Y자 있는 애들 우리 가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니까. 어쨌든 나머지 또 증명된 자료가 있으면 계속 보여준다고 하시니까 그거 한번 기대하면 됐고, 마지막으로 멋진 프라푸치노 사진이 있는데 이거 등 지워지는 거 보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얘 지금 옆구리 보면 이 릴리 화이트도 날고기는 릴리 화이트였을 거야 아마. 근데 얼마나 카푸가 지워지는 형질이 강하면 도살 센터가 지워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어떻게 도마뱀은 짝짓기가 되는 거예요? 수컷이랑 한 번씩 보면 크로스가 안 될 것 생겼는데 짝짓기가 할 때 뭐가 튀어나오나요? 질문이 좀 참신하긴 한데 동영상 찾아보세요.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